솔로에서 옵니다. 자색 고구마가 도대체 지금 8월 오늘이 12일인가? 네. 8월 12일인데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달렸는지 궁금하잖아요. 자색 고구마가 더군다나 뿔고구마도 아니고 호박고구마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단잠이다 해가지고 자색 고구마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를 주로 했는데 심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 중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잠입니다. 단잠을 한번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도 한번 쪄먹을 정도는 캐야 우리가 또 새참으로 먹죠. 그죠? 네, 새참으로. 근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고구마 심을 때쯤 비가 많이 오고 한 달 동안 비가 많이 오고 그 이후로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극과 극일 거야. 좀 많이 달리는 데는 아주 많이 달리고 아닌 데는 아예 안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무 이제 고구마 줄기가 아주 말로 비틀어진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줄기는 딱 적당한 것 같아. 아주 뭐 고구마가 잘 달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주 아니 그냥 기쁜 예감이 있습니다. 파 보고 안 달렸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통밥이라는 게 이제 통밥. 오랜 경험에 의해서 올해같이 이런 날씨에는 없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어머. 야. 그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딱 여기는 고구마 있겠구나. 자 이게 이제 야 우리 지 선생이 벌써 여기 가지고 가셨네 여기. 지예요 두더지예요? 지야?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이게. 쭉 있죠. 자색 고구마를 해서 한번 8월 12일 날 단잠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이렇게 고구마가 크게 달렸네. 자, 여기. 야. 며칠만 있으면 통통해지겠는데. 이거는 캐지 말아야 돼. 야, 지금 한 자리에서 한 다섯 개 지금 아주 쌈박한 거 아주 여기 딱 쪄먹기 딱 좋은 자색 고구마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은 자색 고구마를 일단은 큰 거는 따고 작은 건 좀 묻어주면 안 돼? 묻어줘야지. 요쪽으로도 쭉 이제 또 몇 개 한 두 개가 더 달린 것 같아. 그 여기가 자색 고구마를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도 한번 켜봐야 되겠다. 한 10개만 켜갈까요? 10개 정도 켜가. 여기도 뭐 제법 달릴 거. 여봐. 딱 요 사이즈가 쪄먹긴 좋은데. 좋지. 지금 많이 달려. 와, 저기도. 근데 여기는 고구마 심기에 땅이 참 좋죠. 여기 좋지. 부들부들하면서 아주 황토 땅이라 갖고 달리면은 어우 많이 달리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냐면 이것도 캐자. 이게 진짜 단맛인 이게 단잠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내년부터는 아마 저기 솔바이 농원에서 단맛 있는 올 가을부터 내년 아니 그게 아니라 모종. 아 모종 모종을 이제 단잠이를 갖다가 할 거야. 자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뭐 궁금하지 일로 와 구경해. 우리 농장에 기농하겠다고 이렇게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저기 아, 이거 크다. 야, 크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고구마 이렇게 처음 달린 거 처음 한 번도 못 봤지? 진짜? 이쪽에 와서 봐 이쪽에. 완전히 진짜 초짜구나. 그러니까 못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근데 무슨 용기가 있어갖고 기농을 결심을 했을까? 야 진짜 지금 깬 거 너무 이쁘다. 그래 다 여기 있게 다 이뻐. 이게 좀 더 커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고구마가 딱 달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쫙쫙 갈라진다고. 이제 고구마 어느 정도 크면서. 이게 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갈라지면 이런 데는 이제 고구마가 100%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단점입니다. 단점. 부러지지도 않게 잘 캤네. 여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나는 조금 더 커라. 여기도 있죠. 이 정도면 크기도 좋아? 아니 일정한 것 같아. 하나만 더 캐봐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한데. 아이 사람이 왜 그래. 요거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배가 불룩하네. 배가 불룩한 데는 고구마. 자기 말대로 쫙 갈라졌는데. 갈라진 데는 고구마가. 이게 그냥 지금 이럴 때 조금 캐먹는 게 또 훨씬 더 맛이잖아, 이게. 그치. 그때 나오기 전에. 아직 고구마가 되게 비싼데. 근데 우리는 꿀고구마를 안 씻고 다 이것만 심어가지고. 우리 또 계속 이제 약해가지고. 아니다, 계속 나와. 아우 용수네. 이쁘다. 통통하니 길이도 딱 적당하고. 이쁘네, 이쁘. 조금 더 캐야 되나? 조금만 캐도 돼.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한 끼 먹는 거야? 한 끼 충분히 참으로 먹을 수 있어. 이 정도인데? 이게 또 속이 또 궁금하잖아. 속이 궁금해. 이게 단자미 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여기 바로 단자미입니다. 단자미. 이게 이제 하얀 진이, 보라색 진이 이제 딱 나오면서 아주 이게 이제 안토시아닌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이게 뭐 향암 효과도 좋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약간 기능성 고구마로 많이 드시는데 이거 이제 자색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이게 단자미 같은 경우는 뭐 꿀 고구마나 호박 고구마 맛 거의 90% 정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맛있게 먹는 고구마로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 이쁘다. 이쁘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안 해? 고구마 캐 드세요. 장사. 고구마 캐 드세요. 발음이 좀 그러네. 캐 드세요. 말이 좀 그렇다, 야. 고구마 캐서 좀 맛있게 해서 삶아서 드세요. 그래야 되겠다. 자, 이상 설바이 농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왜 구독, 좋아요 안 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